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체제입니다. 자, 운영체제라고 하면은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데요. P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한글 윈도우즈고요. 윈도우즈 중에서 저희가 시험에 사용하는 버전은 윈도우 7, 윈도우 7 버전을 이용해서 PC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요, 한글 윈도우의 기본 기능입니다. 자, PC 운영체제는요, 사용자에게 가장 친숙한 과목이니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이제 PC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면서요, 실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한글 윈도우 7은요, 운영체제로서요, 하드웨어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사용해주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서요, 컴퓨터의 자원을 관리해주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글 윈도우즈 7입니다. 자, 이 운영체제, 한글 윈도우 7의 운영체제의 특징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선점형 멀티태스킹. 자,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병행 처리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선점형이 있고요, 비선점형이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선점형입니다. 선점형이라 그러면은요, 제어권을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떤 프로그램한테 제어권을 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비선점형이 되겠는데요. 운영체제가 그 제어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응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갖는 걸 비선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점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GUI 방식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사용자가 그림으로 된 그래픽 아이콘을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실행하는 방식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대는 CUI 방식이 있는데요. CUI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아니고요, 텍스트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는 CUI, 즉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GUI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P, Plug and Play 자동 감지 기능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자동으로 감지해 갖고요, 하드웨어 충돌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기타 주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자동 감지 기능, plug and play, 꽂으면 곧바로 실행했다, 이런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이제 USB나 이런 그 CD-ROM 이런 장치를 꽂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실행돼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자동 감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64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램 메모리가 4GB 이상이 되면은요, 64비트 CPU를 지원을 해주고요,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도 NTFS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운영체제에서 파일 이름을 지정해주고 저장하는 어떤 전체 구조가 되겠는데요. FAT, FA16, 뭐 FA32,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요, 뭐 주변 장치 기능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라는 기능도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사용자 계정 기능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고, 빠른 사용자 전환 제공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과 장치 드라이버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가 혹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주면 그걸 되돌리는 기능을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라이브라는 그 서비스가 되면서 윈도우즈 라이브 메신저, 뭐 메일, 사진 갤러리, 뭐 무비 메이커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작업 목록 같은 것들을요, 빠르게 접근하는 걸 이제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검색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능적이면서 사용자 친숙 모드로 변경이 돼서요. 검색어를 입력해주면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 폴더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분류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븐에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 에어로 스냅, 에어로 피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창을 드래그 하면은요,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크기가 변환이 돼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크기 변환이 되고요. 에어로 피크 같은 경우는요, 그 작업 표시줄이나 바탕화면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걸 이제 에어로 피크라고 하고요. 가젯 기능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가젯을 설치하게 되면 CPU 측정기, 뭐 날씨, 슬라이드 쇼, 시계 일정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트워크 사용이 쉬운 홈그룹과 작업그룹이 있어서요, 윈도우 7을 사용해주는 다른 컴퓨터하고 파일,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 7의 시스템의 부팅과 종류입니다. 자, 부팅이라고 하면은요, 컴퓨터의 전원을 눌러서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켜는 것을 부팅이라고 합니다. 차로 말하면,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거는 걸 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부팅을 하게 되면은요, 제일 처음에 이제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요,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이걸 먼저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그냥 일반적인 부팅이 아니고요, 다중 부팅, 그러니까 고급 옵션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싶으면 파워를 넣을 때요, 곧바로 F8, F8이라는 키보드를 빠르게 눌러주시면 고급 옵션 메뉴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트 로더를 통해서 부팅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파워를 넣고 나서, 전원을 넣고 나서, 롬 바이오스 먼저 읽어주고요. MBR, 그 다음에 뭐, 섹터 0번 해갖고 쭉쭉 해서요. 파일을 읽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탕화면 표시가 되는데, 여기 전원을 넣어서부터 바탕화면 표시되는 이 상태까지를 부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부팅 과정 순서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 7의 고급 옵션입니다. 자, 전원을 켠 상태에서요, 얼른 F8키를 눌러주시면 고급 옵션 메뉴가 출연이 바탕 표시가 되는데요. 메뉴가 컴퓨터 복구부터요, 표준 모드로 윈도우 시작까지 메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컴퓨터를 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복구 같은 경우는요, 혹시 시작 문제를 복구하거나, 어쩌면 진단하거나,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컴퓨터 복구라고 하고요. 안전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상태로만, 뭐, 네트워크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상태로만 부팅되는 걸 이제 안전 모드라고 하죠. 근데 네트워크 기능이 되면서 안전 모드가 있고요.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안전 모드 있습니다. 그리고 부팅 로깅 사용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로드한 파일을 포함하면서 부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이 있는데요. 해상도를 640에 480이라는 해상도를 쓰면서 컴퓨터를 윈도우를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이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종료했을 때 그런 어떤 설정 정보 같은 것들을요, 이용해서 컴퓨터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그 모드가 있습니다. 윈도우 그 커널 디버그를 사용해서요, 시작하는 모드가 있고요. 시스템 오류 시 자동 다시 시작 안함이라고 해주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윈도우가 자동으로 재부팅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드라이버 서명 적용 사용 안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잘못된 서명이 포함된 드라이버가 로드 될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모드가 드라이버 서명 적용 사용 안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급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부팅하는 게 이제 F8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팅하는 것은 이제 표준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F8키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의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안전하게 종료하시는 게 좋은데요. 시작 단추 누르면 시스템 종료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안전하게 종료를 할 때는요, 시스템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용자 전환이라는 것은요, 현재 로그온한 사용자 계정은 그대로 두고요, 다른 계정으로 전환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로그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사용자를 종료한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로 아예 로그온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잠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자 계정에 암호를 두어서요, 컴퓨터를 잠금 상태로 켜놓은 상태로 암호를 넣어서 이제 사용 상태로 이제 다시 해제하는, 그러니까 암호를 넣어서 이제 켜놓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혹시 변경된 윈도우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설정을 저장을 하고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시스템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절정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모니터하고 하드디스크에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력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절정 모드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컴퓨터에 살짝, 그러니까 마우스라든지 ESC키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 전환을 누르면 두 가지 상태가 나오는데요. 로그 온이라는 게 있고요. 로그 오프가 있습니다. 로그 온이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계정과 암호를 등록해서요, 시작할 때 각자 개인의 계정으로 시스템을 사용한 다음에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로그 오프라고 하면은요,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계정을 닫은 다음에 다른 상태로 로그온하기 위한 상태를 로그 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온과 오프의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우스 사용법입니다. 자, 마우스는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클릭이라고 하면은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한 번만 눌렀다가 떼는 동작입니다. 어느 때 하는 거냐면요,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또는 취소합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한번 클릭하면 선택,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요, 빠르게 두번 눌렀다가 떼는 동작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아이콘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요, 움직이는 동작을 드래그라고 하고요. 드래그 한 상태에서 떼는 동작, 이것을 드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어느 때 하는 거냐면요, 창을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하거나,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때, 이럴 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주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을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빠르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메뉴를요, 바로가기 메뉴 또는 팝업 메뉴
뭐 또는 단축 메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요, 마우스 포인터인데요. 마우스 포인터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 상태에서 마우스의 위치와 기능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기가 되고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포인터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작에 제어판 마우스 포인터 탭에서 모양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포인터와 기능, 요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사용 중이라든지, 백그라운드 작업, 그리고 이제 도움말, 사용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 포인터 종류로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 포인터의 모양과 기능을 연결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가기 키입니다. 바로가기 키라는 것은요, 키보드의 키를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조합해서 입력하는 키입니다. 이렇게 바로가기 키를 사용해주면요, 시작 메뉴라든지 바탕화면,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사용해주는 바로가기 키인데요. 여기도 일단 F1부터 F10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기능키죠. 자, F1 같은 경우는 도움말이라는 거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F2 이거는 이제 파일이나 폴더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입니다. F3은 검색이요. 그리고 F4 같은 경우는 주소 표시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F5는 창의 세로 고침 키고요. F6 그러면은 창과 바탕화면 또는 다른 요소 사이를 순환해서 이동하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자, F10은 이제 주메뉴, 주메뉴를 표시하는 키입니다. 요거 바로가기 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키로서 컨트롤과 함께 사용해주는 키가 있는데요. 자,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X 이동입니다. 잘라내기가 이동입니다. 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를, X를 누른 다음에는요, 꼭 컨트롤 V를 하셔야 돼요. 붙여넣기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명령했던 것들을 취소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복사를 했는데 그걸 다시 실행 취소를 하게 되면 복사 전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게 컨트롤 Z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트롤 Z의 반대가 이제 컨트롤 Y예요. 작업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A 이거는 이제 all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all이라는 게 모두 다 이런 뜻이니까 파일이나 폴더를 전체 선택하는 걸 컨트롤 A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드래그 앤 드롭. 자, 드래그 앤 드롭 자체가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였다가 손을 떼는 동작을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컨트롤 키하고 같이 눌러주면은요,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를요, 같은 드라이브로 복사가 됩니다. 자, 같은 드라이브로 복사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Shift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요, 같은 드라이브로 이동이 됩니다. 바로가기 키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요거 꼼꼼하게 하나씩 실습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딜리트입니다. 딜리트하고 시프트 딜리트 같이 알아두시는데요. 딜리트라는 것은 파일이나 폴더를 휴지통으로 삭제해주는 바로가기 키예요. 그런데 시프트하고 딜리트를 눌러주면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워져요. 영구히 삭제되는 키가 시프트 딜리트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은요, 그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고요. 자, Shift F10 눌러주면은요,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자, ESC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을 했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컨트롤하고 ESC 눌러주면요, 시작 메뉴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 단축 눌렀을 때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엔터는요, 속성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Alt 스페이스바 그러면요, 창 조절 메뉴가 나옵니다. 뭐 창을 이동하거나 닫기 하거나 이럴 때 쓰는 창 조절 메뉴가 되겠습니다. Alt 탭인데요. Alt 탭 같은 경우는 작업 전환이에요. 여러 개의 창이 열렸을 때 그 프로그램 간에 이제 작업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키가 되겠고요.
Alt ESC 같은 경우는 그 열려진 항목을 순서대로 전환을 합니다. 자, Alt F4가 있고 Ctrl F4가 있는데요. 자, Alt F4 같은 경우는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활성창을 종료합니다. 자, 근데 Ctrl F4 같은 경우는요, 동시에 여러 개의 문서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MD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제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서에서 보면은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문서를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 사용 중인 문서를 종료하겠다라면은 Ctrl F4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알트 프린트 스크린 있는데요. 자, 두 개는 다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프린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거고요. 알트 프린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인 활성창에 대해서만 캡처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D롬 넣을 때요, Shift 같이 눌러주면은요, CD 자동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요, Ctrl Alt Delete 또는 Ctrl Shift ESC 요거 눌러주면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나와서요, 뭐 현재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작업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작업 관리자 창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윈도우 로고의 바로가기키예요. 자,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생긴 키보드가 있을 텐데요. 이걸 윈도우 로고키라고 하죠. 자, 요거 눌렀을 때는 그 시작 메뉴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윈도우 로고키하고 브레이크라는 키가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로고키하고 D 눌러주면은요, 열려져 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이전 크기로 복원이 됩니다. 윈도우 로고키하고 M 눌러주면은요, 모든 창이 다 최소화가 돼서 작업 표시 줄로 내려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소화된 창을 다시 복원하려면 윈도우 로고키하고 Shift하고 M입니다. 제가 여기다 더하기 기호를 썼는데요. 이거는 순서대로 같이 눌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로고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M 이렇게 눌러주면 바탕화면에 최소화된 창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하고 E키인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라는 프로그램 폴더가 있습니다. 이 창을 여는 로고키고요. 기능 키고요. 그다음에 F 같은 경우는 검색 창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컨트롤 키 같이 눌러주면은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 눌러주면은 컴퓨터 잠금이라든지 사용자 전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로고키하고 R 눌러주면요, 실행 대화 상자 표시가 됩니다. T 같은 경우는요,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U가 있습니다. 이건 접근성 센터라는 창이 있습니다. 요거 열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로고키, 이것도 가끔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방향키하고 같이 눌렀을 때죠. 창을 최대화하거나 이전 크기로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왼쪽 방향키랑 같이 눌러주면은요, 창을 화면 50%로 해서 왼쪽으로 붙여주고요. 또는 이제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붙이기.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로고키하고 탭키 눌러잖아요. 그럼 이제 창이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창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윈도우즈 탐색기를 열어서 표시되는 화면인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 표시줄이라고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경로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2번은 뒤로 버튼, 그다음에 앞으로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전 항목으로 또는 그 다음 항목으로 열어 보았던 그런 항목으로 이동하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3번은 여기다가 검색어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서요, 해당 폴더나 파일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자, 4번은 이제 주메뉴가 되겠습니다.
메뉴 표시줄이 나옵니다. 파일 메뉴, 편집 메뉴, 보기 메뉴. 그래서 도움말 메뉴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5번 항목은요. 도구 모음입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했을 때 어떤 항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도구 모음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번은 이 항목인데요. 여기 왼쪽이죠. 여기는 이제 탐색창이라고 해서 폴더라든지 이런 위치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그 탐색창에서 선택한 항목을요, 오른쪽 이 내용 표시창에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파일을 몇 개를 선택했느냐, 그런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항목 수,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번은 스크롤바입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가로 스크롤바, 세로 스크롤바 이렇게 있고요. 자,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요게 창 조절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 그다음에 종료 버튼 이렇게 있는 걸창 조절 장치라고 합니다. 자, 창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창 조절 단추 요거 사용법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한글 윈도우 7의 메뉴 사용법입니다. 줌 메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본 메뉴들을 모아놓은 표시줄이에요. 자, 키보드에 보면 F10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줌 메뉴 옆에 보면은 파일일 경우는 이제 F, 편집일 경우는 E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 옆에 있는 그 밑줄 문자를 눌러서 명령어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메뉴는 주메뉴를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하위 메뉴가 됩니다. 이 하위 메뉴에서는요, 모양이 여러 가지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여기 보면 흐리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삼각형 기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 메뉴 밑에 하위 메뉴가 또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고요.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요, 요 메뉴 클릭하면 어떤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창 조절 메뉴라고 있는데요. 제목 표시줄 왼쪽 아이콘을 클릭하거나요, Alt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창 조절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을 이동하거나 이전 크기, 뭐 크기 조정, 최소화, 최대화, 닫기 이렇게 해서 이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요, 나오는 메뉴가 이게 바로가기 메뉴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팝업 메뉴라고도 하고요, 단축 메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내가 어떤 항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Shift하고 F10을 눌러서도요, 이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바로가기 메뉴고요. 이거는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 폴더 아이콘에서 바로가기 메뉴, 디스크 드라이브 선택했을 때 바로가기 메뉴고요.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눌렀을 때 바로가기 메뉴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 단추 눌렀을 때 바로가기 메뉴.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바로가기 메뉴는 다르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은 윈도우즈 7의 도움말입니다. 자,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궁금한 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럴 때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도움말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에 보면 도움말 및 지원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윈도우 로고 키하고는 F1 키 눌러주면 되고요. 뭐 컴퓨터라든지 뭐 윈도우즈 탐색기 이런 창이 표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F1 키 눌러서 도움말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도움말이라는 건 새로운 기능이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문의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는데요. 원격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가 내 컴퓨터 연결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즈 도움말 같은 경우는요, 하이퍼 텍스트 기능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글자를 클릭하면 그거와 연관성 있는 다른 도움말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손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하는 걸 이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 도움말 내용을요,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요, 복사할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동이라든지 삭제할 수는 없고요. 편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할수 있는 건 복사와 인쇄고요. 뭐 이동이나 삭제, 편집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도움말 자체에서도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든지 뭐 시스템 복원이라든지 디스크 정리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말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룹별로 도움말을 검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도움말을 키워드로 쓰는 거예요. 단어를 입력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묻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추가 지원 옵션인데요. 다른 사람들한테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윈도우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도움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이라는 항목에서는요, 도움말을 인쇄할 수가 있고요,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텍스트 크기, 그다음에 뭐 텍스트 크기는 화면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보통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작게 또는 크게 이런 식으로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찾기, 뭐 도움말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옵션을 지정하는 부분이 이제 옵션 항목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화 상자 구성 요소입니다. 자,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화면에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크기란이 있죠. 여기다가 글자의 크기 같은 거 입력을 직접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자나 수치 등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 경우는 이제 10, 뭐, 13,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리스트 박스, 목록 상자입니다. 이렇게 목록들이 나타나고요. 너무 많으면 이제 이동 줄도 표시가 되는 걸 리스트 박스, 목록 상자라고 합니다. 근데 3번과 같이요, 늘어진 목록 상자,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자, 콤보 박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목록이 쭉 펼쳐지는 거, 이것을 늘어진 목록 상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옵션 단추는요, 라디오 버튼, 라디오 단추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항목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걸 옵션 단추이고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모양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선택,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 동시에 다른 항목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 단추는요, 명령을 직접 실행하거나 취소하거나 적용하거나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단추가 명령 단추입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 7의 바탕화면 구성 요소입니다. 자, 전원을 킨 상태에서요, 컴퓨터를 부팅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바탕화면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우리가 작업을 하는 책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이런 걸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쓰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콘이 또 너무 많다, 그러면 부팅 속도라든지 실행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서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을 작은 그림으로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하단에 보면 시작 단추 나오는데요. 이것은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추예요. 윈도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이 시작 단추 눌러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밑에를 이제 작업 표시줄 이렇게 얘기해요. 작업 표시줄이라는 것은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폴더 항목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곳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여기 왼쪽에 보면 빠른 실행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몇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요, 한번 클릭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큰 아이콘일 경우도 있고요. 작은 아이콘으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있는 걸 알림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뭐 시계라든지 스피커, 뭐 프린터 인쇄 상태 이런 것들, 사용자의 어떤 시스템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젯이죠. 가젯. 자, 가젯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젯을 놓게 되면 CPU 사용량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 7에서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요, 시작 단추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 항목을 클릭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컴퓨터라는 아이콘이나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해서요, 실행할 항목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최근 문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항목을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시작에 실행이라는 항목에서요. 프로그램 이름을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항목을 빠른 실행 아이콘에다가 등록해 놨다가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그 점프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목을 클릭해서 실행하는 방법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창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Ctrl Alt Delete 또는 Ctrl Shift Delete 누르면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강제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업 관리자 창 자체는요, ESC나 또는 X 눌러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이에요. 탭이 6개가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탭, 프로세스 탭, 서비스, 성능, 네트워크, 사용자 있는데요. 각 탭마다 표시하는 모양이 다르죠. 형태가 다르거든요. 요거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요, 현재 사용 중인 그런 사용자 이름하고 상태, 현재 사용 중인지, 로그오프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